FC서울 홈 경기장에 새로운 전광판 컨텐츠를 즐기는 방법. FC서울은 경기장 핵심 컨텐츠인 전광판 디스플레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ICT 기술 및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한 플랫폼 고도화를 통하여 팬 여러분을 위한 프로축구 최상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우선 팬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전광판을 분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각 다른 컨텐츠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을 경기 시간 순서대로 만나볼까요? 경기 전 전광판을 통해 팬 여러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특정 해시태그를 달고 본인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 계정에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남기신 팬분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의 즐거움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양팀의 반전 포인트입니다. 양팀의 시즌 승, 무, 패 기록과 현재 순위, 양팀의 공격, 패스, 수비 지표, 그리고 양팀 맞대결 전적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 양상과 결과를 예측해보세요. 오늘 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누빌 FC서울 선수들에 대한 기록도 빠질 수 없겠죠? 전광판을 통해 18인 엔트리에 포함된 FC서울 선수들의 시즌 누적 기록과 90분당 평균 기록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FC서울의 키플레이어 3인도 각 선수의 기록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선발로 나서게 될 FC서울 11명의 전사들의 라인업과 기록 그리고 포메이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는 슈팅, 경고, 점유율 등 양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경기 상황에 맞는 FC서울 선수들의 개인 기록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승부사 박주영 선수의 2019 시즌 기록을 살펴볼까요? 25경기 6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군요. 경기 중 양팀의 라인업과 함께 골, 도움, 경고 등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양팀 포메이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맞춰 변하는 양팀의 전술을 확인하는 것도 흥미롭겠죠? 경기 중에도 팬 여러분과의 소통은 계속됩니다. SNS에 팬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진이 전광판 코너를 활용해 소개되고 SMS로 접수된 팬들의 응원 메시지도 전광판을 통해 송출됩니다. 또한 FC서울 앱을 통해 실시간 팬 평점 투표가 진행되고 수집된 팬 평점 탑3가 팬 여러분께 안내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영상 녹화, 저장, 편집 기능을 탑재하여 경기 후 주요 장면이 리플레이됩니다. 이 밖에 다양하고 화려한 이펙트 연출 효과로 팬 여러분께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FC서울은 앞으로도 팬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경기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